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아, 저는 지금 매빅 미니와 또 매빅 프로를 비행하기 위해서 이 공주 금강 신강공원 봉산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지금 강해요. 그래서 잘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이런 바람에서도 매빅 미니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니는 진짜 조그만 게 잘 버티네요. 굉장히 간당간당하면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프로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조그만 미니가 똑같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비행을 더 해볼게요.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강한 날이라서 강 위로는 보내지 않고 조금 저공 비행 위주로 비행을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날리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추워라. 지금 약간 신호가
좋지 않네요. 여기로 한번 나와볼까? 근데 저도 비행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호가 너무 좀 끊기는 편이라 띄워야 될것 같습니다. 취소. 다시 돌아와서 나무도 한번 어우, 바람이 진짜 심하네요. 근데 지금 시네마틱 모드, 시네스무스 모드가 트라이팟처럼 그렇게 느린 모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행할 때 조심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면서 밑으로 훑어주고. 주는 이런 샷도 하나 찍어보고. 굉장히 춥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다 강을 건너가 볼까요? 전환해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맞바람이 지금 부는 상황이라 엄청 빠르게는 들어가지 못하네요. 아, 저 성벽으로 들어갈라 했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조망으로. 기체 전력 부족?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경고창이 하나 떴는데 기체 전력 부족이라는 경고창이 떴어요. 아, 이게 지금 저전압 컷인가? 네, 저 돌려야겠네요. 아무래도 아, 이게 맞바람을 맞아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바람이 강함, 강풍 경보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조금 주의를 해서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슥 훑어보고 랜딩을 해야겠네요. 어우, 강풍 경보가 뜹니다. 오, 실제로 바람이 정말 세요. 바람이 정말 세서 저도 지금 이걸 날려도 되나 싶은데 날리는 거거든요. 아, 여기 너무 예쁘네요, 여기. 이제 이거 찍고 데리고 와서 매빅 프로로 날려야겠습니다. 아, 예, 별로네. 쭉. 어우, 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 공산성의 모습을 눈에 담으면서, 아, 사실 드론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를 쭉 돌아서 저는 랜딩할 예정입니다.
돌아올 때는 스포츠 모드로 돌아와도 될것 같아요. 빠르게 바람을 타고 아마 지금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이 기체가 매빙 미니가 비행을 하기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불쌍할 정도로 바람이 지금 세게 불거든요. 그래도 정말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불고요. 아 지금은 또 바람이 안 부네요. 이렇게 잘 날아다니고 지금 굉장히 오래 떠 있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28% 남아 있습니다.